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갑니다. 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. 구체적인 병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. 이 대표는 오는 16일부터 정상적인 당대표 업무를 시작하고 그 사이 최고위원회 주재 등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신할 예정입니다.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초 피습 사건과는 무관하고 피습 치료를 하다 발견한 거라고 말했습니다. 이런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.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 대표가 이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공지했습니다. 지난달 29일 있었던 영수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소통을 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.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었습니다. 이 대표 피습 때는 윤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 대표와 따로 전화 통화를 하진 않았었습니다. SBS 정유미입니다. 우리 국민들께